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일 새아침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며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귀신들까지 항복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진짜로 되더라. 본인들도 흥분하며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라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의 거짓된 왕위는 폐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단의 운명은 이미 꺾였습니다. 전능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미신적인 부적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먼저 그 이름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항복으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20절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역의 성공보다 더 기뻐할 일은 바로 너희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입니다. 성공이나 성취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기쁘지요. 그러나 병은 또 올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했지만 그것은 사역의 현상이지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신분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영주권이라도 받으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일주일 정도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혹시 구원의 기쁨까지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쁨의 원천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밝아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성취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넘어지고 절망의 그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